우리 삶을 좀먹는 것 중에 초조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은 우리를 위협하죠. 오늘은 초조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초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초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몇 가지 기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는 없다 합니다. 모든 실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은 이상하게 버스를 간발의 차로 놓쳐요. 물론 그게 간발의 차로 놓치는 건 버스가 그때 온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안 놓칠 수 있었는데 어디선가 넘어져가지고 버스를 놓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미 내 마음이 그것을 시키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의 해석이죠. 근데 이 초조함이라는 건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게 바로 이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제가 실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멍하니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받게 된 거죠. 당연히 제가 100% 과실이었고 100% 다 좀 보상을 해드렸죠. 굉장히 큰 돈을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불쌍한 삶을 살게 됐죠. 근데 그날 실은 제가 지금 교육업계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가 좀 덜 됐기도 했었고 그날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아, 참 하기 싫다라는 말을 생각을 실은 며칠 전에 했었어요. 그 사고가 나기 하루 전, 막 이틀 전 이때 계속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아 왠지 차를 끌고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오늘 운전하기 좀 싫은데 아 오늘 뭐 사고 날 것 같은데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생각할 겨를이 생기는 건데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은 운전을 하는 게 아니야. 아 역시 뭔가 낌새가 있는 날은 운전을 하지 않나야 돼. 마치 어떤 징조를 본 것처럼 내가 어떤 징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징조를 만든 거죠. 저도 실은 어떤 징조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정말 막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징조를 무시해서 그랬나. 참 공학 박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거나 징조나 생각하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구멍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메워버리죠. 우리가 회사에 가기 싫다. 뭔가를 하기 싫다. 왜냐면 초조하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초조한 마음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직관이 알아챌 법한 것을 못 알아채게 보입니다. 평소라면 회사에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무언가 결과물에 초조하지 않은 상태였으면 다른 내 직관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거예요. 별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운전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막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한 30, 40%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운전을 한단 말이죠. 브레이크를 밟고 깜빡이를 켜고 이런 것들이 아 우회전, 아, 깜빡이 이건 초보 운전 때는 그랬지만 이미 뭐 운전을 한 지 10년, 20년이 된 시점에서는 굉장히 직관이 발휘가 되죠.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초조하니까.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든 회사를 안 가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초조함은 우리가 실제로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둔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분석적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직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초조할 때는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냥 거기서 아 그래도 해야지 이것보다는 나한테 말을 거십시오. 제가 만약 그날 그렇게 했다면 비싼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됐었겠죠. 나도 얼마 전에 못해놓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러고 있네요. 저도 이제부터 하려고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초조한 거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래도 과거에도 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지. 우리가 같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의 초조함을 이겨낸다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초조함을 무시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사고 비용을 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화술강좌 혹은 화술실습 진행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1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콘텐츠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